지금 걸어서 5분 거리에 작은 슈퍼 있는데 거기 가고 있어요. 보살님 거기는 저기 뭐야 그게 안 된대요. 촬영이 촬영 못 한대요. 빵집? 어, 빵 맛있게 생겼다. 맛있는 빵 좀 사주세요. 근데 왜 꽃을 여기다 넣어놨을까? 아, 심기 전에 이래 넣어놨구나. 아니에요. 네. 우리 가는 슈퍼는 다 왔나봐요. 이제. 저기 갔다. 저기. 친구가 운행하고, 아, 어제 여기도 비가 와가지고, 어제 그, 이태리, 거기, 베네치아 갔다가 왔는데, 거기는 비 안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비가 막 내리고 있더라고. 하원. 하원. 아, 꽃 이쁘다. 어, 꽃 이쁘네. 어, 정말. 지금 국화가 막 나온다, 가을이라서. 이쁘다. 아, 꽃들을 되게 많이 갖다 놨어요. 꽃들을 꽃집이. 많이 키우니까. 꽃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COOP라고 돼 있어요. COOP. 다 왔어요. 촬영이 안 된답니다. 오늘은 한가롭게, 슈퍼도 좀 갔다가, 맛있는 것도 해 먹고, 시내 구경도 가고. 아, 여기 분들이 꽃을 좋아하셔갖고 그 집집마다 꽃들을 다 그 베란다에 놔두고요. 또 구석구석 꽃 파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강이 흐르고 있네요. 아, 여기 정말 안 와봐서요, 이쪽은. 뭐, 물살 무섭다. 안 돼요? 이야, 여기. 치즈 같은 거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발 잘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다 놓고 파는 데가 많아요. 농부들이 직접 치즈도 치즈 같은 거 언제나 이런 데서 쉽게
상점가. 시내. 신발. 5,000원, 6,000원. 싸다. 빵. 이게 독일 안경점에 왔거든요. 스위스에서. 근데 이제 선글라스 보살님이 하나 사주셨습니다. 이거 100g 조금 넘는답니다. 저한테 뭐, 이 밑에 이거처럼 붉은색도 있고, 제가 보기엔 딱 맞는 것 같아서 모자하고 세트로 이렇게 하나 맞췄습니다. 뭐, 멋있지 않습니까? Okay, good. Good. 우리 보살님 계산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보살님. 이거는요, 그 자외선 차단이 뭐 깨지지 않는 한은 간다네요. 400%가 차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 돈은 10만원 넘잖아요. 14만원. 아니, 96%랑 50이야. 어머, 그래요? 아까 그러니까 12만원 정도. 12만원? 오케이. 땡큐. 삼각대, 선글라스, 모자. 보살님한테 선물 받은 겁니다. 아, 제가 뭐 오늘 보살님하고 시내에 오늘 보살님이 나보고 약간 그 안경이 조금 겉돈다고 그것도 좋지만 스님한테 딱 맞는 걸 하나 사주겠다고 그러셔가지고 보시하시겠다고 그러셔가지고 또 오늘 딸래딸래 쫓아왔더니 이렇게 안경, 독일 안경입니다. 100프랑짜리. 이게 아까 밑에 태가 빨간빛이 돌아.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둔 시내에 오셨어요. 이제 저는 맨날 역만 다니니까 역에 시내에 이런 데가 있는 거 몰랐죠. 예. 여기는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이렇게 병원하게 카페 같은 데 이렇게 딱 앉으셔서 차 한잔 즐기고 그러시네요. 어제까지 그 베네치아 수상도시 잘 구경하고 오늘은 이제 한가롭게 보살님 모자를 그 10유로 만원짜리 한국돈으로 14,000원짜리 하나 사셨는데 막 벗겨져서 그거 이제 손 좀 보고 맛있는 거 이제 슈퍼 가서 맛있는 과일하고 뭐 필요한 것들 사고 그리고 이제 시내 나왔어요. 보면 볼수록 이게 좋은데, 이거도 저기 뭐야. 그리고 이 모자 있잖아요. 10유불 주고 샀어요. 베네치아에서. 괜찮죠? 모자도. 모자도 샀어요. 이렇게. 다들 그 한국에는 이제 그 낙엽이 지는 가을이, 초가을이 온다는 말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머릿속에는 이미 한국의 그런 거는 다 사라지고 있고 지금 그냥 여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유럽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고 나면 새록새록 생각이 많이 나겠지만 아직은 뭐 익숙하지 않아서 동으로 달리고 서로 달리고 있습니다. 호박나무 같이 생긴 그 나무가 있네요. 나무 밑에 야외. 여기는 다 야외에다 이렇게 해놓고 예, 앉아서 이렇게 즐기세요. 차를 하면서. 어쨌든 뭐 열흘 뒤에는 한국에 가겠지만 또 뭐 틈틈이 영상 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곧 걸어서 가는 길이 보살님네 아파트까지 가는 길이 다 이렇게 호수를 끼고 가야 돼요. 걸어서.
응? 이런 게 있어? 엄마. 이거 뭐예요? 탈 수 있어요, 아무나? 아, 귀엽다. 이런 꽃들은 누가 심어 놓을까요? 이렇게. 여기 공원 이거 저기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심어. 공원 사람들. 보살님 집에서 이 두노수 한 바퀴 돌면 얼마나 걸려요? 걸어서? 이 두노수가 9km예요. 걸어서 한방 하루에 다 못 걷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한 30분. 전체 길이가 19km. 하루에 많이 걸으면 한 20km 걷겠어. 내가 제일 많이 걷는 날 내가 28km를 걸었으니까 하루 걷겠다. 여기 앉아 보시면 신나가지고. 네, 멋있다. 항상 이렇게 꽃들과 그리고 바다 그 호수와 그리고 이 잔디밭 초원 이것이 그냥 그림과 같이 펼쳐져 있는 곳 그것이 둔인 것 같아요. 둔 호수 이렇게 다 이렇게 돌면 한 킬로인데 하루 만에 못 한다 그러네. 한번 타보고 싶어요. 너무 늦게 오셔서 우리 팔기 전에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바빴지 농사 짓는다고. 아, 뭐 바쁘보다 나랑 인연이 없었는데 뭐. 인연이 없기는 인연이 있으니까 왔는데. 아니 그때 우리 노효투 있었을 때 인연이 없었지. 그렇죠. 우리 보살님 요투가 여기 있었답니다. 고기 잡고 있으니까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 먹이 많이 주워 먹었어? 많이 먹었나? 에? 지금 먹이 먹는다고 봐. 청둥오리도 귀엽네요. 두노수 산책로. 여기 백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수시로 와서 놀죠. 백조의 호수.
아, 백종의 호수가 꼭 여기 두고 말하는 것 같다. 하도 이뻐가지고. 어떻게 미안해. 어, 너 간식 안 갖고 왔다, 오늘도. 차 하나하고, 차하고, 레몬차 하나하고요. 빵하고, 간단한 과일하고 갖고 왔습니다.